이렇게 연패를 끊어내고 첫 경기부터 끝내기로 팀의 승리를 가져왔습니다. 소감 먼저 들어볼게요. 어떠신가요? 일단 주중 첫 경기인데 이렇게 많은 팬분들이 찾아와 주셔가지고 너무나 힘이 됐고 끝까지 선수들이랑 포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.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왔는데 1루 주전에 준호 형이 이렇게 과감한 플레이를 해주셔가지고 저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힘을 받아서 그게 끝내기 홈런을 친 것 같습니다. 무엇보다 개인 통산 첫 끝내기 홈런이라고 들었습니다. 여기에 대한 소감도 정말 남다를 것 같아요. 그 짜릿함이 어땠을까요? 진짜 짜릿하고 지금 불과 한 5분 전? 한 10분 전에 친 것 같은데 무슨 일이 벌어진지 사실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냥 되게 기쁜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뒤에 타석에서 준비를 하면서 앞선 안치홍 선수의 타석 또 동점을 만드는 상황까지 오래 지켜보셨을 텐데 동점이 된 순간 본인에게 기회가 찾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잖아요. 네. 그때 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타석에 들어섰습니까? 제가 끝내기 홈런 쳐야겠다 이런 생각을 절대 안 했고 뒤에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든 출루를 하려고 노력했어요. 뭐 안타가 됐든 볼넷이 됐든 뭐 큰 거를 치자는 생각을 전혀 안 했고 뒷타자한테 연결시켜주자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6월 들어 팀이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하고 여러모로 경기력이나 분위기에 있어서 끌어올리기 위해서 유강남 선수도 노력하고 있을 텐데 어떤 노력들과 생각들을 갖고 임하고 있는지 들어보실까요? 일단 저희 팀이 어린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 어린 선수들이 좀 그 분위기에 치우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경기 때도 마찬가지고 최대한 밝게 화이팅을 밝게 내려고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끝에 9회에 와서도 저희 팀 투수들이 마지막 끝까지 잘 막아줬기 때문에 분명히 기회 온다라고 그래서 화이팅을 불어넣어줬고 그거를 밑에 후배들이 잘 화이팅을 정말 하나가 돼서 이렇게 끝내기 홈런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. 네, 무엇보다 오늘 경기를 앞두고 이 코칭 스태프의 개편도 있었고 좀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인데 좀 어떤 역할을 해나갈 생각이신지도 선수들은 그런 분위기에 전혀 개의치 않고 시즌 끝날 때까지 오늘처럼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해서 꼭 이기는 모습 정말 팬분들이 뭐 지금 뭐 저희 팀 성적이 지금 최근 하락세이긴 하지만 다시 오늘 계기로 충분히 상승세 분위기로 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신다면 끝까지 보답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정말 날씨도 덥고 습했고 또 앞으로 점점 더 더워질 예정이잖아요. 코스로서 체력 관리 상당히 중요할 텐데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? 팬분들 응원 받으면서 그렇게 체력 충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 앞에 팬분들 정말 많이 서 계시는데요.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. 최근 저희 롯데가 최근 지는 경기가 많았는데 오늘 이렇게 화요일 경기 때부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 환호성에 정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시즌 끝까지. 네,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끝내기 주인공 유강남 선수 만나봤습니다.